예, 찬양대, 찬양단, 헌신 예배에 우리가 보통 헌신이라면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전부 배를 갈라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불을 태워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헌신할 우리가 남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을 각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헌신 예배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하나님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내 눈앞에 보이면 뭔가 좀 다를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맹숭맹숭하게 신앙생활한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뭔가 쇼킹한 걸 한번 좀 봤으면 남다른 신앙생활을 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뭔가 쇼킹한 것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보인다고 한다면, 물론 하나님을 직접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 죽겠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증거가 우리의 삶에 어렴풋한 게 아니고요, 확실한 뭔가가 짠 하고 나타난다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신앙생활이 좀 다를 것이다 라는 그 효력이 한 며칠 정도 가겠습니까? 평생을 가겠습니까? 만약에 이 자리에 갑자기 막 불이 붙고 하늘에서 천둥이 치면서 하나님의 소리 같은 게 들린다고 한다면 우리가 똑똑하게 목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에 있는 모든 집기들은 타지 않고 오직 불만 보인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함을 우리가 직접 목격하게 된 겁니다. 이 목격한 이 은혜가 몇년 정도 갈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한 1, 2년 가면 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렇게 쇼킹하게 우리에게 나타나시진 않지만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 하나님은 크고 작게 역사하시고 나타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력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눈에 보인다고 한다면 일평생 우리가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참 답답하기가 그지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눈앞에서 목격한 사람들인데 광야 생활 가운데에 가나안 입성하고 난 다음에 왕정 시대를 쭉 걸치면서 어떻게 이렇게 무지한 자들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이었고 애굽에서 열 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응징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털 하나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그 기적을 접하고 난 다음에 홍해가 마른 땅처럼 갈라지고 내 눈앞에서 애굽의 군사들이 수장이 되는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목격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광야의 40년이 아니라 광야의 400년, 4천년을 간다 하더라도 나는 결단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삶을 성경 속에 표본으로 주신 이유는 우리도 똑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표본으로 삼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지 않을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깨어서 마음속에 다짐하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기 전에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혜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갖고 나온 음식이 넉넉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들이 걸어가는 광야의 길이 그늘도 있고 물도 많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가나안 땅까지 입성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길잡이가 되어주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생활을 우리는 우리의 삶과 비유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임재하심의 증거를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각자 개인의 삶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의 증거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내 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솟고 눈앞에서 만나가 내리는 여러 기적들을 보면서도 그들이 여전히 그들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는 만나에도 홍해에도 있는 것이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있었다는 겁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매일 1년 365일 하루 24시간 그들이 목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증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증거를 그들의 눈앞에 보고 있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났는데 만나가 진 밖에 하얗게 내려져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주워 담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야, 대단하다.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만나가 맛은 어떻겠습니까? 저도 먹어보진 않았지만 아마 처음 먹어본 것일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를 먹으면서 이게 먹고 라고 하면서 만나 이름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의 이름은 이게 무엇인가 라는 뜻입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맛을 본 적도 없고 목격해보지 못한 만나가 진 밖에 하얗게 내려져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굶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부족하지도 넘치지도 않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며칠 동안 주셨습니까? 40년의 광야 생활을 무사히 마칠 동안까지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꾸준히 내려주셨습니다. 근데 이 민수기가 기록되는 이 시점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시점입니다. 만나를 먹어도 한 몇 년은 먹었을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 밖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요, 만나가 지겹다는 겁니다. 이 만나를 먹다 먹다 이제는 질려서 내가 못 먹겠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애굽 땅에서는 내가 우리가 노예로 우리가 생활을 했지만 거기에서는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고기도 먹어서 우리의 기력이 쇠하지 않았는데 이 만나는 더 이상 우리의 입맛에도 맞지도 않고
영양분이 골고루 있는 것 같지도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장 6절 말씀의 맨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요,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원망하는 이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 주위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득히 서려져 있었습니다. 이 원망하는 시점이 낮이라고 한다면 구름 기둥이 함께 했을 것이고, 이 원망을 하는 시점이 밤이었으면 불기둥이 그들과 함께 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나빠서 구름을 못 보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둔해서 불기둥을 볼 수 없었겠습니까? 왜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게 없습니까? 그 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데 왜 그것을 볼 수 없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렇게 크고 놀라운 기적도 며칠만 지나면 일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광야의 땡볕 밑에서 구름기둥 때문에 찬양하고 즐거워했을 겁니다. 추위에 떠는 그들에게 불기둥 때문에 따뜻함을 주었다고 한다면요, 그것 때문에 감사했을 겁니다. 하루 이틀 1년 2년이 지나면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일상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원래 있었던 것, 내가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것, 그것으로 생각되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임재하시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만나를 주시는 것도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는 그 기적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한순간도 떠나지 않는 그 기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볼 수 없었던 것은 내가 당연히 누리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 생각이 있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크고 작은 임재가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 일상이 되어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나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큰 권능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는 계속적으로 자극적인 은혜, 쇼킹한 은혜를 간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나에게 당연히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귀찮아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건강 좀 주십시오, 하나님 제 다리가 좀 건강해서 잘 걷게 해주십시오, 내 눈이 좀 잘 보이게 해주십시오, 내가 소화를 좀 잘 시키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심장이 몇 초만 멈춰버린다면 우리는 그런 기도도 할 수 없습니다. 심장이 뛰는 것 당연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심장까지도 주관하고 계시고 계속 뛰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심장 뛰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되기 때문에 내 눈이 조금 안 보이는 것이 불평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조금 배고픈 것이 불평거리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내가 좀 더운 것이, 내가 좀 추운 것이, 나의 삶에 자꾸만 안 좋은 것이 일어나는 것이 자꾸만 불평거리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내 심장이 멈추면요, 맛있는 것이 아니라 물 한 모금도 못 넘기게 됩니다. 뭐 좋은 공기가 아니라더라도 안 좋은 공기도 마실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심장이 뛰는 것만큼 우리의 신체에, 우리의 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 같은 은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일상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어디 심장이 뛰는 것을 감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오늘도 눈을 깜빡거리는 것이 감사해진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별로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잊지 않아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입을 통해서 원망하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그런 은혜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만나가 귀찮다고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는 이유는 야고보서 3장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샘이 한 구멍으로 좋은 물과 쓴물을 함께 낼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입과 이 혀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에서 어떤 말들이 주로 나옵니까? 물론 하나님을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이라는 이 구멍 안에서는요, 남을 저주하는 말, 하나님께 불평하는 말,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놓는 말도 함께 뿜어낸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말씀에는 이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이니까 당연히 찢어진 입으로 무엇이든지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입니다. 한 입으로 남을 저주하는 말이나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동시에 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길들여지지 않는 내 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하지만 제대로 된 찬양을 하고 있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찬양대 찬양단 헌신협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이 찬양이 곡조가 붙여진 기도라고 합니다. 곡조가 붙여진 그 기도를 우리가 찬양할 때에 우리의 입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실컷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사용하다가 주일날 불이 나게 와서 성가대에 앉거나 찬양팀에 앉아서 찬양을 준비합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 입의 구멍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 나올 때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곡조를 잘 준비하고 박자를 잘 맞추고 악기를 함께 동원을 해서 멋들어진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노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음악을 시연할 수 있습니다. 누구 좋으라고 하는 겁니까? 우리 만족감 때문입니까? 내가 오늘 열심히 연습해서 그 시간을 내가 때웠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기 위해서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드리는 이 찬양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 웃으실지 만족해 하실지 우리는 냉철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요즘 한국에는 TV에 보면 오디션 프로나 이런 것들과 함께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하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이 생겼습니다. 저도 자주 봅니다. 근데 때로는 가수들이 부르는 노래에도 울컥해지고 가슴이 찡해집니다. 찬양이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세상 노래입니다. 그런데 그 노래를 들으면서도 가슴이 찡해지며 감동이 됩니다. 이유는 부르는 사람이 그 노래에 진심을 담아서 노래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자신의 인생을 담고
사연을 담아서 노래하기 때문에 듣는 사람을 때로는 직접 그 자리에서 듣진 않지만 TV를 통해서 들음에도 불구하고 감동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천하게 생각하는 세상 노래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찬양을 하는데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마음도 울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찬양 시간에 멀뚱멀뚱 앉아있는데 나도 그 찬양에 온전히 마음을 씻지 못하고 있는데 그 찬양에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을 보시고 만족해 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전도사 때부터 찬양 인도를 계속해 왔습니다. 제가 특별하게 찬양을 배우거나 잘하지도 못합니다. 근데 제가 사역하는 교회마다 음치 교역자들이 즐비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조금 덜 음치인 제가 찬양 인도를 대표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 찬양팀은 저한테 박치라고 놀립니다. 제 동생도 음악을 전공했는데요 저보고 박치랍니다. 저는 박치가 아닌 것 같은데 박치라고 하니까 박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찬인도를 맡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찬양에 내가 특별한 실력이 없고 뭔가 잘할 수 있는 것은 애시상초 긁는 것 같습니다. 음악성을 타고나지도 않았고 음감각도 소위 말하는 박자감도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지만 이 찬양이 제대로 된 찬양이 되고 제대로 된 찬양 인도가 될까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가 얻은 결론은 내가 이 찬양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앉아있는 성도들도 멀뚱멀뚱하게 될 것이고 우리 모두가 그런 찬양을 30분이건 15분이건 때웠다 할지라도 하나님도 여전히 아무 느낌이 없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나 하나라도 그 찬양에 내 마음을 좀 실어야겠다. 그때부터 생긴 버릇이 하나가 있습니다. 찬양할 때마다 항상 뒤편에 있는 시계를 바라봅니다. 언제 끝날까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시계를 보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을 보지 않고 찬양에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눈을 감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사도 틀리고 박자도 잘 안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는데요 오늘 이 찬양에 내 마음이 실렸는지 그렇지 못한지는 저 자신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야 오늘 찬양팀 박자 잘 맞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저는 압니다. 제 자신이 그 찬양에 몰입하지 못했는지 몰입했는지 오직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봤는지 아니면 그렇지 못했는지 저는 저 자신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때에 왜 찬양을 하는지 그것을 묻는다고 한다면 답은 한 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내 실력이 이 정도기 때문에 박수 좀 치십시오 라고 해서 우리는 절대 찬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만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높입니까? 나를 조금 살만하게 하실 때에 내 어려운 부분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을 때에 내 상황이 찬양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여유로운 삶이 되었을 때에 그럴 때 우리는 주로 찬양을 합니다. 그럴 때만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합니까? 때로는 내가 아파도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도 앉아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온몸이 쑤셔도 등에서 땀줄기가 흘러내려도 그 정도로 더워도 때로는 무릎이 시릴 정도로 추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에는 때와 장소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여도 시원찮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목물 삼아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해도 다 기록 못한다고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조금 더우면 찬양이 잘 안 됩니다. 조금 추워도 찬양이 잘 안 됩니다. 박자가 조금 어려운 찬양이 나오면 무슨 저런 찬양을 하느냐라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알지도 못하는 찬양을 하면 가사를 보기보다는 왜 이런 찬양을 하는지 불평합니다. 그 시간은 우리가 악보를 보면서 우리의 노래 실력을 뽐내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높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만 기뻐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찬양에서 어디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계십니까? 저는 찬양팀에게 자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좀 쓴소리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연습해서 찬양을 해도 마음이 실려있지 않고 내가 거기에 먼저 기도로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 찬양 듣고 콧방귀 낀다. 사람도 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 찬양을 하면서 마음이 실려있는지 그렇지 못한지 사람도 아는데 하나님이 그거 모르실 줄 아느냐. 조금 삐걱거려도, 박자가 좀 안 맞아도, 음이 좀 틀려도, 가사가 좀 안 맞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실려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노래를 올려드리는 것이 찬양이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삶에 내 혀로 이 찬양을 해야 되는 이 혀로, 이 입으로 원망하고 불평할 때 왜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내 삶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나를 꽉 부여잡고 둘러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 찬양에 대한 이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좀 더 쇼킹한 것, 내 뜻대로 하나님께서 안 해주는 것 때문에 불평하기 때문입니다. 한 입으로 두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한 입으로 한 말, 하나님만 찬양하는 말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런 실수를 범했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삶 가운데 무엇이 보이십니까?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평이 됩니까? 찬양을 해도 별로 그렇게 마음이 실리지 않습니까? 눈을 들어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보일 때에 우리의 불평이 찬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원망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가 돼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으로서 찬양대와 찬양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서 우리의 삶에 제대로 된 찬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임재하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볼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그 기둥을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어느 때든지 어느 순간에든지 찬양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